전라남도는 출산 환경 개선 대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개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조리원이 필요한 만큼 새로 지을 후보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예산 확보도 걸림돌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출생아 가운데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출생기와 사는 곳이 같은 아이는 65%를 밑돕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으로 지난해 해남에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했고 올해 강진의료원에 2호 조리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 3월 중에 그걸 협의를 마칠 겁니다. 협의가 계획대로 끝나면 시설비와 장비 구입비로 국도비 10억 원을 지원하게 되지만 강진의료원은 예산이 걱정입니다. 조리원은 감염 등의 위험 때문에 독립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축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부지 내에 신축할 경우에 2층 규모로 한 210평 정도를 한다 하면은 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내 16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고 민간 병원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후조리원 유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임신부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는 환경이 농어촌의 현주소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